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꼭 1년 6개월 받을 거라고 했어. 먹어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님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얘 집행유예 2년에 갈 거라고. 그랬었어? 갈 거라고. 자기가 나 대기수석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정에 구형 1년 6개월 알고 갔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래서 2년 6개월을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를 봉친 거야. 그리고 다음 그날 불렀어 저녁 때. 그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겠어. 아침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물고 풀고 난리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라고 또 그 와중에 물었어. 질문지를 다. 근데 그동안에 원래 못 만나려나 증언이랑. 그거랑 근데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거든 이렇게. 이 여자야 만나게 해주라고 이 여자는 저기서 만난다고.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스타라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회유 공작, 당시 특검팀인 윤석열, 한동과의 친분 등 검찰의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사건,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검찰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장시호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 죄족이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친윤 검사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를 땡처리 수법으로 면죄부를 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우리 스스로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에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 손부터 깨끗한지 즉시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이 적폐가 되어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아니면 엄중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중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악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4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화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뉴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